딱히 안 있을 건데. 우리나 있어? 아하! 경직, 경직, 경직! 아, 아무것도 못했단 말이야. 저기까지 또 가는데 난리 아니야? 안 되겠다. 판단을 좀 달리 해봐야겠다. 이대로 답이 안 나와. 원래 옛날부터 다 그랬지만 잡으면서 가면은 답이 없어. 물량이라도 많이 주면 답 잡으면서 가겠는데. 경험상 분명 있을 거야. 이쯤 와서 없을 리가 없어. 어딘가에 있어야 되는데. 아니 어딘가에는 화톡볼이 있어야 되는데. 와, 이 넓은 필드를 화톡볼 한 개만 놔둔다고? 아니네, 저게 문 같은데?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쇼컷이 있는 거구나. 알았어. 에이, 그럼 그렇다고 진작 말을 하지. 그러니까요. 되게 쇼컷이었네요. 예, 예, 봤습니다. 아시겠지만, 예. 맹수님께서 보시고 채팅을 치면 저에게는 약 10초 후에요. 보자, 보자, 보자. 쇼컷을 지키고 있으려나? 물론 그냥 열어주진 않겠다고 생각을 했지만 쟤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구나. 뭘 해야 될지는 감이 왔으니. 아, 날뛴다 또 날뛰어. 헐헐. 저 보스를 참아야 될 것 같은데, 그러면. 얘는 마음에 안 들어. 왜 종백인 거야? 하나씩 하나씩 골라보죠. 그건 바람이다. 왜 한 번씩 네 개 줄 때가 있는데? 저 왜? 일단은 죽었기 때문에 저걸 바로 준 거고. 저걸 잡으면서 저기까지 가는 건 사실상 지금 힘든데, 너무 힘든데. 나오는 몹들이 장난 아니다. 거기다 또 중간 보스까지 있으니. 오, 스태미나 다 한 줄 몰랐어. 이거 뭐지? 역시 가만히 놔두진 않을 거라 생각을 했지만 얘들이 그럼 그렇지.
문 열 때 역시 무적으로 안 만들어놨어. 고생하라고. 제일 걱정하는 건 제가 물에 떨어지는 순간 제가 다시 집에 가는 건데. 집에 가네요. 노래가 바뀌네. 와, 닌자들은 무슨 경치도가 저리 높아. 일정 거리를 벗어나면 애들이 그냥 가네. 자, 그러면 어느 정도 유인을 한 다음에 그 정도 AI가 없을 것 같진 않은데. 저 소환진 근처로 가면 안 돼. 일단 가장 골치가 아픈 거 저 닌자 같은 놈들이네. 왜 저리 근성이 있어 저놈이 닌자들은. 와, 닌자만 있는 줄 알았어. 근성은 여러 명이 있었어. 와, 맵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. 얘들 진짜 악마 아니야? 저게 뭘까? 저기가 아마 최단 쇼컷이고 다른 쇼컷도 존재할 것 같은데. 헐, 일단 길부터 좀 알아놔야 되겠어. 현실적으로 저길 바로 가라고 시키진 않을 거야. 일단 닌자부터 잡자. 닌자는 잡고 와야 되겠어. 일어나지 않으렴? 판단해야겠어요. 잡을 놈, 안 잡을 놈. 닌자 너무 빨라. 저 코스도 저 원만 안 밟으면 되니까. 여기 왜 지붕이 있을까? 얘가 위에서 던진다고 있는 건가? 자, 일단은 일단 피해서 왔어. 얘도 끝까지 오네. 최대 건들지 않는 쪽으로. 나도 루트가 있긴 했나 본데. 와, 한 방에 죽는 거 보소. 야, 얘들 머릿속 진짜 궁금하네. 얘들 이걸 진짜 다 잡으면서 가라고 만들어 놓은 맵일까요? 야, 얘들 뭔 생각이지? 물약을 3개만 줘놓고. 야, 이걸 잡으라고? 얘도 잡고 가야 돼. 아니, 저런 공격 정도는
무척 모션을 줘야 되는 거 아니니? 야, 그런다고 얘들 잡으면 또 좀 나오기라도 많이 나오던가, 물약이. 최대한 덜 잡으면서. 저, 보스급까지는 가야 되겠어. 너 안 죽었니? 자, 소리. 죽었을 때 내구도가 제일 많이 나는 것 같아, 느낌은. 야, 이거 경직 안 먹어? 쟤들은 스태미너도 없어. 일단 잡고. 얘, 아까 얘도 계속 쫓아오더라. 얘까지 잡아야겠다. 야, 저기서 딜을 봤다고? 눈도 하나밖에 없는 놈이? 이거 봐봐. 안 속아. 패턴 알았어. 자빠지라고. 육대지? 아, 피했는데. 와. 욕 나오기 시작하네, 진짜. 와. 이렇다고 노가다 하면서 가야 되는 건가? 이것도 이리 죽어서는 레벨이 모자란 것 같진 않은데, 이제는. 자, 얘부터 잡고. 죽어. 뭐야. 하나씩 하나씩 잡자. 게임이라도 좀 밝게 만들어 놓던가. 애들이 어딘지 보이지도 않구만. 일부러 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아. 해야 하면서. 얼마나 진짜, 어우, 사악한 놈들. 물약 봐라, 어우. 얼마나 왔다고. 또 물약이래. 자, 숯돌 한번 바르고. 얘는 잡아야 돼. 와, 진짜. 마음에 안 들어. 포탑 한 입 어서 오세요.
왔다. 아 진짜. 예 어서오세요. 땅이 떨어질 것 같더라. 안보네. 아니 뒤로 가버릴까? 예 체험판인데 스테이지 1 깨는데 6시간 걸렸고 스테이지 2 깨는데 한 12시간 걸릴 것 같아요. 말이 체험판이지? 지금 아주 절망감에 빠져있는 상황인데 길은 알아요. 제가 지금 어딜 가야 되는지는 알아요. 근데 얘들 지금 거의 수준이 데몬즈 소울 수준인데 길 만들어 놓은 게. 근데 얘들이 데몬즈보단 낫다. 데몬즈는 쇼크도 없지. 앞에서는 보스가 지키고 있고 씨. 얘들도 안 죽는다 이제. 와. 죽어라. 스태미나 또 없어. 쎄빠게 잡으면 뭐해. 물약 또 없는데. 아니요, 새벽에 시작한 거요. 한 3시쯤에 시작했어요. 3시, 4시? 별로 킨 지 얼마 안 됐어요. 오호. 이것까진 깨볼 생각인데. 아마 낮까지 할 것 같아요. 지금 분위기상. 잠시 보여드리자면 여기까지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보여드릴게요. 한번 지금 가야 될 곳이에요. 고사모님 보스도 아니고 쇼컷 하나 열려면은 네, 저 지금 옆에 보이시죠? 저 도깨비들 쫓아오는 거 없나 본데 지금? 지금 기회일 수 있어. 하나 저거만 잡고 갈까? 제가 지금 쫓아오는 거야? 걸어오는 거야? 글쎄요. 저는 닌가를 보통밖에 안 해봤으니까 닌가랑은 비교는 못하겠고 그냥 기분만 얘기하자면 데몬즈 소울 처음 했을 때 느낌이 납니다. 아주 기분이 더러워요.
여기가 쇼컷인데. 유인하고 문만 열면 되잖아. 좋아, 쇼컷 열었어. 유인하고 여는 거였어. 저게 답이네. 어마어마하게 진보였어요 지금. 와, 얘를 일단 잡긴 잡아야죠. 뭔가 한 번만 내지면 안 되겠니? 얘 부금 진짜 입 들을 때마다 열받아 진짜. 유다이만큼 일부 사람 미치게 만들 기질이 있어요. 에, 다 발라. 이러려고 배운 마법이잖아. 머리. 오호. 피다는 거 봐라, 저거. 소악하다 진짜. 역시 뿌리 약점. 이러려고 상단 쓰는 거죠. 우후. 아, 공격 옷을 피해버려야 돼. 이때다! 좋아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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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욕심 부리지 말자. 우후후후. 잡았어요. 어? 다시 안 나오겠지?